좀 전에 쇼파이트 있었어요. 대박. 뭐가 있나? 자,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낚시꾼들에겐 절정의 계절이죠. 잡아야 할 어종이 쏟아지는 계절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고등어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아주 요즘 핫한 삼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치는 복불복이죠.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암튼 오늘 영진항에서 대박 쪽에 꿀베팅을 하고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도 레고. 자, 그럼 분노의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치 대갈박이에 떨어져라. 빠샤. 지금 계속해서 몇 번 던져봤는데요. 역시 쉽게 나와주질 않네요. 멸치대도 안 보이고.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입질이 없으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진항 근방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제가 한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이, 지금 청호동 방파제 삼치가 핫하다는데 차라리 글로 갈 걸. 괜히 여기 먼 곳까지 와가지고 고생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네. 아이, 오늘 아무래도 쪽박 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지금 남풍까지 불고 있어갖고 앞으로 캐스팅이 안 날아가네요. 예, 잠깐 쉬면서 고민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쇼파이트 있었어요. 대박. 뭐가 있나? 제발. 쇼파이트 있었어요? 와씨, 줄 잘라 먹었네. 대박, 큰 놈이었나봐요. 대박. 이 씨알이들, 오늘 너희들 다 죽었어. 이 개 그지 같은 놈들. 야,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불쌍해서라도 한번 물어 주겠다. 다 어디 간 거야? 미쳐버리겠네. 지금 쇼파이트도 없는데요. 얼루다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열심히 던졌더니 팔이 한 2m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채비를 바꿔갖고 잠깐 쉬면서 찐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치기로 뭐 하나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네. 애기 놀래미 같은데요? 새우 먹으려다가 교통사고 났네요.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쉴 만큼 쉬었으니까 뻘짓거리 그만하고 또다시 삼치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딱 한 마리만 나와주십사와요. 아이씨. 여러분, 딱 다섯 번만 던지고 삼치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해먹었어요. 뭐 하나 문 것 같아요. 정갱이 같은데. 으쌰. 아이, 쫄복 새끼잖아. 너라도 나와줘서 고맙다. 아이, 귀여운 녀석. 잘 가거라. 아이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히트. 아이샤. 예상대로 갱이 정갱이. 오케이. 또 정갱이 같아요. 아이샤. 역시 또 예상한 대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삼치라고 생각하십시오. 레드썬. 아유. 히트. 여기도 정갱이 파시구만.
뭐지? 힘 좀 쓰는데요? 히트! 뭐지? 에이, 뭐긴 뭐야. 아이, 정갱이잖아. 아이씨. 아, 여러분. 오늘 삼치 낚시는 똥망했어요, 똥망. 요즘 삼치 철이기는 한데, 확실히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